자, 저도 써주는데 누가 썼대요? 이제 자, 우리가 Y는 FX 이렇게 했는데 이 1번 배웠던 내용이야. 자, 여기가 A,FOA야. 그럼 이 점에서 이렇게 적선이 이렇게 있다면, 그렇지? 이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였지? 이렇게 뭐 해서 미분 쳐서 요 X좌표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맞아요? 그렇죠. 유형 1번은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앞에서도 그랬잖아. 이 새끼가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Y는 FX에서 A,FOA에서의 적선의 기울기라 그랬었지? 맞죠? 예. 그래서 D24번. 요 내용 갖고 문제 푸는 거야. 자, FOX는 넘플엑스, FX는 X4승에 마이너스 4X3승, 그 다음에 더하기 6X제곱 더하기 4 이렇대. 자, AB 위의 점, 자, 요 곡선 위의 점 AB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4 이렇게 주고하냐? 그지? 이 새끼가 무슨 점이라고? 요 위의 점. 그러면 니네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거는 뭐야? 위의 점이 문자가 껴 있잖아. 맞죠?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뭐 한다? 만족한다. 그지? 위의 점 알려주면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대입해 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입하면 B는 A4승 마이너스 4A3승 6B제곱 더하기 4 이렇게 나오는 거고. 왜 6B제곱이요? 이게 잘못했어. A제곱이지. 여기 1번. 그지? 대입한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위의 점에서 적선의 기울기가 4니까 이거 미분 쳐서 뭐 집어넣는 게? A 집어넣는 게. 그렇지, A 집어넣는 거. 그러면 4A 몇 승? 3승. 3승 마이너스 12A 제곱 더하기 12A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얼마? 4. 4. 이해했어요? 네. 됐죠? 그래서 요 새끼 풀면 A 나와 안 나와? 나와요. A 나오겠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B 나오겠지? 네. 이해돼요? 네. 뭐풀줄 알지? 네. 자, 그 다음에 D25번 맞죠? 자,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대. 짜란짜란. 자, 여기가 Y고 자, 여기가 X.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좋지? 좋은데요. 평균심만 하고 같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촉감술 하지 말고. 안 좋아요. 너는 시험 일찍 끝났잖아. 아, 일찍 끝나 자수 나갈 수도 있어. 누가 일찍 학교 누가 대본가래? 자, 이렇게 그리는데 F'님 아니, 근데 너는 일찍 가고 싶은데 하람이는 공부하고 싶다고. 아니, 선생님, 근데 하람이가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저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저번 주 토요일에 갈 거냐고. 저 새끼 쓰레기네, 하람이. 저 고민을 했죠. 아, 하람이가 진짜 그랬어? 너 저번에 쪼그려 무슨 과학작품 나온 거 있었어? 과학작품 나오는구나. 아니, 선생님, 근데요. 엄마랑 짜고 과학작품 있다고, 이 새끼 이거. 있긴 있어요. 하람이 과학작품 좀전 인문학작품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11시 반쯤이면
그지? 그러면 우리가 보통 X번이라고 사용하는 새끼는 X좌표지? 맞아? 요 새끼가 X좌표잖아. 그러니까 요 1도 X좌표로 인식하자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비교 대상의 통일. 그럼 또 뭐가 있을까? 예를 들자면 F'1이 1보다 크대. 맞아? 그럼 F'1은 뭐지? F'1은 뭐야? 접선의 기울기지? 네. 기울기잖아. 그럼 너도 뭐로 인식하자? 기울기로 인식하자. 알겠니? 네. 그러면 봐봐. F'1 이러고 있는데 F1 이러고 있네? 이런 식으로 돼 있네? 그지? 그러면 얘는 뭐지? 기울기야. 그럼 얘도 뭐로 인식해야 돼? 기울기. F1이지만 기울기로 인식하자라는 얘기야. 이해되었네요. 돼요? 그러면 근데 도대체 F1은 원래 함수값인데 기울기로 어떻게 인식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1,F1이야 만약에? 이해되는데? 그래요. 맞죠? 그러면 결국 요 기울기 아니야? 네. 이해되는데 함수값만 갖고도 기울기로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알겠죠? 그러니까 등등등 다 하진 않겠지만 비교 대상을 통일하자는 얘기야? 이해돼요? 네. 됐지? 그래서 요 새끼를 요렇게 보고 있으면 자 얘네들은 다 접선의 기울기네? 네. 맞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새끼들도 다 뭐로 인식해볼까? 기울기로 한번 인식해보자 이거지. 그랬더니 맞잖아. 이거는 기울기 맞지 얘도? 네. 얘는 뭐야? 평균 변화율이니까 2점의 기울기잖아. 네. 이해되는데 그래서 기울기로서 대소 비교를 하는 문제야 지금 이 새끼는. 알겠지? 그죠?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 평균 변화율은 2점의 기울기. 알겠어요? 그지? 그럼 니네가 또 알아야 되는 게 뭐야? 기울기에 대한 거네? 뭐에 대한 거? 기울기. 원기? 기울기. 기울기는 오른쪽을 기준으로 올라가면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지는 거야? 알겠니? 자, 직선 이렇게 두 개가 있네? 어? 자, 하나는 요 색으로. 자, 둘 중에 기울기가 큰 새끼가 누구야? 초록색. 형광색. 형광색. 아니죠. 초록색이죠. 둘다 오른쪽을 거. 기준으로 올라가면 크다 그랬다 내가. 알겠죠? 실제로 보면 이건 기울기 마이너스 1이면 얘는 기울기 마이너스 2지? 네. 이해했어요? 네. 자, 그래서 F'A는 여기서 접선이야, 이렇게. 맞지? F'B는 여기서 접선이야. 그럼 누가 더 가파라요? 얘가 더 가파르지? 이해되는데? 네. 이게 F'A이고 이게 F'B잖아. 네. 그 오른쪽이 올라갔으니까 F'B가 더 큰 거지? 네. 그러니까 기억은 참 이렇게 되는 거고. 인정?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때? F'B고 얘는 C,C와 B,C네? 네. C,C와 B,C는 얘 아니야? 네. 이거지. 이 기울기지? 이 기울기는 F'B, FP랑 비교, F'B랑 비교하니까 역시 더 위에 있네? 네. 그럼 얘가 더 큰 거 맞지 또? 네. 그래서 니은도 참이고. 그 다음에 F'C, F'C는 이거야, 이거 이 접선이야? 네. F'C는 이렇고. 그 다음에 C 빼기 A분의 FC 빼기 FA는 요 두 점의 기울기지? 네. 그럼 저 두 점의 기울기는 이거네? 네. 그죠? 그럼 누가 더 커? 얘가 더 위에 있지? 네. 이게 F'C잖아. F'C? 아, D급번이 더 크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요 내용 잘 기억하자고. 자, 그 다음에 D27번. 몇 번? 자, X가 0보다 크다 해서 Fx가 미분 가능하대. Fx가 미분 가능하대요. 그리고 Fx는 2x, 3x 이렇대요. 맞죠? 그리고 F1은 얼마? 2. 그 다음에 F2는 얼마? 6. 이렇대요. F'1 더하기 F'2 이거 한번 구해보란다. 알겠죠? 자, X가 0보다 크다 해서 Fx가 미분 가능하대. 자, 문제가 이렇게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나오면 두 가지 해석하면 돼. 알겠지? 미분 가능성에 관련된 문제일 수도 있고. 알겠어? 그냥 니네가 기하학적으로 미분 가능이 어떤 의미다라고 파악하고만 문제 푸는 경우가 있고. 알겠어? 두 가지인데 이런 거 기억나지? F는 요렇게 X가 A보다 크거나 같아.
X가 A보다 작아. G, H 이런 거 기억난다. 이런 걸 구간함수로 한다 그랬지? 무슨 뭐라고? 구간함수.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단서가 이렇게 있었을 때 구간함수인 경우에 뭐 해야 돼? G, A, H, A 그 다음에 G'A, H'A 이런 이걸 작동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알겠어요? 알겠지?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선 의미가 없고 그냥 뭐야? 미분 가능성은 뭐야? 그래프적인 의미로서는 뭐라고? 연속이고, 연속이고 뭐가 없다? 첨점이 뾰족점이죠. 첨점이 없다. 아, 그냥 그래프가 뭐하다? 부드럽다. 알겠어? 요 정도 보고 푸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알겠지? 이해 돼요? 네. 지금 여기서는 쉽게 이해가 될 텐데 니네가 이런 형태의 유형을 많이 다뤄보긴 했는데 킬러 문제 가면 이런 게 안 보이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걸 작동시킬 거냐 말 거냐에 나중에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미분 가능이라는 단서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이 두 가지를 꼭 생각하자고 우리가 앞으로. 이해되지? 알겠니? 네. 자, 그래서 자, 요 새끼는 지금 보니까 한이님은 요거야 요거. 알겠죠? 굳이 뭐 요걸 작동시킬 일은 없는 것 같고 요건데, 보자. fx가 ex보다 크거나 같고 3x보다 작거나 같대. 이거 해석해봐. 미분 적분에서는 저 새끼를 부등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얘들아. 알겠지? 뭐로 해석하는 거야? 기하로 해석하는 거야. 기하로. 알겠지? 기하라는 건 뭐야? 그래프 입장에서 생각하자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럼 x가 0보다 크다 해서 fx라는 녀석은 얘보다 위에 있으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얘보다 아래 그려져라 이런 얘기야. 이해돼요? 네. 됐지? 그러면 기하로 해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x? 3x 인정? 이게 2x. 좀 오버했어, 그지? 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f1은 2래. f1은 2. 그럼 1은 여기네? 1,2지? 인정? 네. 그지? 그 다음에 2는? 6. 그럼 여기가 2,6이다 이거지? 네. 그죠? 그러니까 f는 요 점 두 개를 지나지?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두 개 지나고, 그 다음에 누구보다? 얘보다 밑에 있어야지. 이해되는데? 그리고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속이고 뾰족점이 없어야 돼. 이해되어야 돼요. 됐지? 네. 그럼 그림이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지. 네. 그러니까 이 점에서 누구랑 이 직선하고 뭐 할 수밖에 없다? 접할 수밖에 없지. 왜? 요거 밑에서 그려져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요 위에 그려져야 되는 거고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지. 네.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접점이다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 새끼들만 F'1은 이거지? 접선이 2죠? 네. 그 다음에 얘들만 3. 인정해? 그래서 접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해돼? 네. 알겠죠? 되냐 안 되냐? 네. 야, 그럼 뭐 그림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얘들아. 뭐 이렇게 그림 이렇게 가서 여기서 뭐 이렇게 쭉 가도 되지 그냥 이렇게. 이거 접해서 이렇게 쭉 가도 돼. 이해돼 안 돼? 네. 알겠지? 그 전에 접해서 이렇게 그 전에 접해서 이렇게 쭉 가도 된다고 쭉. 알겠어? 이해되지? 이런 그림이 되는데 어찌 됐든 요 점들의 접선의 기울기는 2하고 3이라는 거. 이해돼 안 돼요? 돼요. 됐지? 자, 그래서 유형 1번에 관한 문제들을 좀 풀어봤고 넘겨보세요. 자, 유형 2번. 자, 이제 유형 2번은 곡선 위의 점에서 접선이래.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알겠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 접선이라는 건 결국 뭐지 얘들아? 직선이지? 맞아요? 직선 만들려면 뭐하고 뭐 있으면 돼? 점 기울기. 기울기 하나랑 점 하나 있으면 되는 거지? 네. 아니 선생님 점 두 개 있으면 직선 구하잖아요. 점 두 개 있으면 기울기 구하지? 알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직선을 만들려면 아 기울기랑 점 하나 있으면 된다 이거야. 알겠어? 그런데
왜 미분에서 이 적선이 활용이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y는 fx 이렇게 있는데 요 위에 점 a, fa에서 이 적선에 대한 이 기울기가 뭐라는 얘기야? f'a잖아. 맞지? 그러니 내가 얘를 알면 그죠? 얘하고 얘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으니 적선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지? 이해되는데 알겠어? 자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문제에서 곡선을 주고 알겠어? 뭘 알려주는 경우? 이 적선에 대한 이 적점을 알려주는 경우에 대한 걸 다루겠다고. 이해되지? 그럼 이 점 알려주면 너무나도 쉽지? 점은 있으니까 뭐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제? 기울기만 있으면 되는데 그거야 미분 쳐서 보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네. 아우 존나 쉬워. 이해됐다고? 존나 쉬워 그죠? D2C8. 자 y는 x3승에 더하기 6x제곱 마이너스 11x 더하기 7 이렇대 얘들아. 1,3에서 적선 구할. 1,3에서의 적선. 맞지? 너무 쉽죠? 뭐야? 대충 그리자. 여기 1,3이 있어. 이 위의 점이래 문제에서. 알겠니? 위의 점이라고 줬지? 오케이. 위의 점. 그러니까 위의 점은 요 라인에 있다는 얘기지. 이 라인 위에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적선 구해라 이거잖아. 그치? 그럼 점은 하나 아니까 뭐만 구하면 된다고? 기울기. 기울기. 그럼 기울기는 이 새끼 뭐 해서? 미분 쳐서 얼마? 3x 제곱 더하기 12x 빼기 11이고 여기다가 x에다 5 집어넣어. 1 대입하면 요 값 대입하는 거지. 됐어? 그럼 y 프라임은 얼마? 3 더하기 12 빼기 11. 15에서 11 빼니까 얼마야? 4. 4. 그러면 y는 4. 기울기 4에 x-1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됐지? 네. 위의 점에서의 적선. 화장실 아, 너 왜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미친놈아! 어? 빨갔다 와. 자, 32번. fx, gx. 자, 이렇게 있는데, 그죠? gx가 x3승, fx 빼기 7. 이렇게 되고, 리미트. x가 2로 가 x-2분의 fx-gx 이 새끼가 얼마래? 2 2래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요 gx에 2,g2에서 뭘 구하래? 적선의 방정식 접선을 구하래 그죠? 그럼 접선 구하려면 점하는 기울기야 하나 그러니 요 새끼 알아야지?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야? G'이 이렇게 필요하겠다, 그지? 네. 점 하나, 기울기 하나. 그죠? 여기 역시 위의 점이네? 무슨 점? 위의 점. 위의 점. 됐지? 자, 그럼 해보자고. G2 구하려면 여기다가 2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되면 F2 알아야 되겠네? 네. 맞죠? 그 다음에 G'이 알려면 이 새끼 미분 쳐야지? 네. 미분 쳐서 2 집어넣는데 이거 곱하남수 미분이니까. 알겠지? FE도 알아야 되고 또 F'E도 알아야 되겠네.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식만 갖고는 안 되고. 그지? 그럼 요 밑에 있는 식. 요거. 기억나지? 이거 뭐 하면 돼? 필요하면 돼? FE는 G. 분모가 0으로 가네? 그럼 분자가 어디로 가? 0으로 가죠. 그래서 FE는 무슨 이? GE. GE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맞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로피탈 쓰면 된다 했지 내가 그냥. F'E. 그죠? F'E 빼기. G'이는 얼마? 2 이런 식이 이렇게 있는 거지. 이해돼? 네. 다시 한번. 자, 요런 거지, 요런 거. 자, 리미트. X가 A로 가. X-A분의 FX는 B. 이렇게 있죠. 맞아? 네. 아. 자, 그래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두 가지. FA는 얼마? 0. 그 다음에 F'A는 얼마? B. B. 이걸 어떻게 기억하자고? 자, 수렴했네. 어디로 가? 0으로 가요. 0으로 가.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거고. 그지? 그 다음에 내가 얘가 요 위에 항상 이렇게 붙는다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이게 무슨 변화율? B
평균 변화. 평균 변화를. 맞지? 그리고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한 점으로 가지? 네.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A, 그게 B. 됐지? 네. 그거에 관한 내용 한 거야, 리미트가. 알겠지? 그런데 로피탈은 내가 쓰자 그랬잖아. 로피탈 밖에 유일하게 로피탈 하나만 쓰자 그래, 선생님이. 이게 0분의 0의 꼴이지, 결국은. 네. 맞아? 그랬을 때, 요 새끼 미분하면 얼마? 1. 예. 요 새끼 미분하면 F'X. 거다, A 집어넣은 거다, 그랬지. 예. 네. 그래서, 요거 미분하면 얼마? 1. 요거 미분하면 F', G'. 그래서 2 집어넣은 거. 됐어요? 네. 오케이. 자, 됐고. 이제 다 했네. G 구하러 가보자. 뭐 구하러? G, G. 여기다가 2 집어넣어. G, 얘는 8F2지. 네. 이게 빼기 7이고 이 새끼가 뭐랑 같다고 지금? G G2랑 같죠? 맞아? 네, 네. 따라서 G2는 얼마? 예. 네. 1 이래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쳐야지 저 새끼. 네. G'X는 3X제곱에 Fx 더하기 X3승에 F'X 곱미분한 거지? 네. 상수는 날라가고 여기다가 2를 집어넣어 이제. 그러면 G'2죠? 네. 맞죠? 얼마? 12 F2인데 1입니다. F2가 G랑 같으니까 지금 요 값이 1인 거지? 네. 그죠? 그러니까 12 더하기 2 집어넣으면 8이고 F'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죠? 근데 F'2는 2 더하기 G'이네? 네. 인정해야 하네? 해요. 되지? 그럼 G'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있어요. 그럼 G'이 얼마니? 27. 마이너스 2네? 3. 마이너스 2 아니야? 7G'이잖아. 8G'이 맞아? 8G'이 넘어가면 7G'이 맞지? 14, 12에다가 16도 하면 그래. 마이너스 아니야? 네. 됐지? 네. 됐어요? 그러면 기울기 얼마고? 마이너스 4. 그렇죠. 마이너스 4고 요 점 얼마고? 2,1. 그렇지. 이제 구할 수 있죠? 네. 오케이. 구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봐봐. 자, 이번에 유형 3번.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야. 어디서? 곡선 밖의 점에서 그은 접선. 자, 여보세요? 네. 자, 이렇게 y는 fx가 있는데 여기 점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여기서 그은 이 접선 구해라 이런 얘기야. 여기서 그은 이 접선 알겠지? 요 점에서 그은 이 접선 구하래. 여기 여기를 뭐라고 할까? A,B라고 해볼까? 네. 이해되지? 이 접선을 구하래. 그러니까 얘를 알려주고 얘를 알려준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 접선 구하래. 알겠지? 자, 우리가 요 앞에서 다룬 거는 위의 점을 알려줬지. 그 위의 점은 즉 접점이었지. 그죠? 그 선생님이 접선을 다룰 때는 방금처럼 접점을 알 때 알겠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접점을 모를 때 이렇게 나눕니다. 뭐라고? 접점을 모를 때 알겠지? 곡선 밖의 점도 접점은 모르는 거 아니야? 그죠? 접점을 모르는 경우는 무조건 접점 놓고 푸는 거야? 알겠지? 꼭 이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접점을 모르면 무조건 접점 놓고 푼다고 알겠냐? 네. 그래서 이 접점을 니네가 놔주는 거지. 뭐라고? T,F,T라고 알겠어? 예. 그리고 나서 이 직선 만들려면 기울기 필요하니까 F'T까지 이렇게 구하자고. 얘네 접점 놓고 미분 쳐서 T 집어넣으면 F'T지? 네. 이게 뭔 거야 지금? T,F'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일반화시켜 놓은 거지?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뭘 먼저 만들어? 접선을 먼저 만들어 이렇게 X-T에 더하기 F'T 인정? 네. 인정하지? 네. 됐죠? 자, 그래 놓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니네가 이게 뭐야? 접선이요.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일반화 시킨 거지? 네. 그럼 그런 접선들 중에서 뭘 지나는 새끼? A. 그런 지금 이 새끼 집어넣으면 되겠네? 네. 그럼 B는 F'T에 A-T에 더하기 FT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네. 여기서 이건 결국 뭘 구하는 식인 거야, 그럼 나 지금. 이게 뭘 구하는 식이야? 아까지 했잖아, 니네가 데이터라고 그래, 했잖아. 뭘 구하는 식이야? 문자로 얘기해, 의미 부여하지 말고.
뭘 구하는 시계냐고. 여기 지금 A도 있고 B도 있고 T도 있잖아. 셋 중에 뭐 구하는 시기야? T 구하는 시기지? 네. 그래서 이 새끼가 뭐의 방정식? T의 방정식 이렇게 되는 거지. 인정해야 돼. 네. 내가 접점을 놨으니까 이 새끼만 찾아낸다면 이 접선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네. 그래서 이 새끼가 T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그지? 그러니까 뭐가 존재하지? 실근 T가 존재하겠네? 네. 이해돼 안 돼? 그러면 이 실근 T의 의미는 뭐야? 실근 T의 의미 불러 빨리. 실근 T의 의미 여기잖아 이거. 네. 접점의 무슨 좌표? X좌표. 그렇지. 접점의 X좌표를 의미하겠네. 네. 이 의미까지 흘러와야 돼. 네. 따라서 계속 나가보자. 실근 개수는 결국 뭐의 개수가 돼? 그의 개수. 접점의 개수가 되는 거지? 네. 그렇다는 얘기는 뭐의 개수? 접선 개수가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해? 네. 자, 다시 보자. 지금 곡선 밖에서 그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알겠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접점을 모를 때라고 생각하자고. 접점을 모르면 뭐? 접점을 무조건 놓고 푼다. 알겠지? 접점을 무조건 놓고 풀어. 그래서 T,FT, F'T 이렇게 놓고 접선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네. 맞아요. 접선을 일반화 시켜놓고 A, B를 지나니까 대입을 한단 말이야. 인정? 그래놓고 내가 구하려는 게 T의 방정식이다 이거지. 알겠냐? 네. 그래놓고 이 새끼의 실근 T가 의미하는 바가 접점의 X좌표가 되는 거고 결국 실근 개수는 그럼 접점 개수니까 접선 개수가 된다고. 이해돼 안 돼? 네. 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까지 활용이 되는 거야. 단순히 접선을 구하는 문제도 있어. 알겠지? 뭐 요즘 1,2야. 1,2에서 그 접선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있지만 1,2에서 그을 수 있는 접선이 몇 개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네. 그러면 이 새끼의 실근이 몇 개냐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에서 그 접선이 두 개만 있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럼 두 개만 있어라 그러면 이 새끼의 실근이 몇 개다? 두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이해 됐죠? 네. 네. 얘나 안 본 사람 살 많이 빠지지 않았어? 네. 뭐 약간요? 약간요? 존나 많이 빠졌거든? 자, 그래서 뭐 해볼까? D33번 0,-4에서 어디서? 0,-4에서 Y는 X3승 그죠? 마이너스 2 여기에 그 접선이 X축과 만난대. 누구하고 만난다고?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0이랑 그랬어. 알겠죠? 이때 이 점을 자 0,-4에서 얘한테 그 접선이야. 그지? 네. 그 접선 구해내면 X축과 만나는 점 찾을 수 있는 거지? 네. 결국 곡선 밖에서 그은 점이다. 그지? 이해되는데? 그죠? 야 힘내라. 알겠죠? 자, 0,-4점. 여기서 그 접선이야. 이해돼? 네. 그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구해라 이거죠? 이해돼?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접점을 모르잖아. 모르니까 접점을 T,T3승 빼기 2라 두자고. 알겠지? 네. 그리고 미분하면 3T제곱 1에 대해서 Y는 3T제곱에 X-T에 T3승 마이너스 2 요렇게 일반화 시키는 거라고. 알겠냐? 네. 그리고 얘를 도호호 집어넣자고. 네. 그럼 마이너스 4는 맞냐? 마이너스 3T3승 T3승 얼마? 4T3승 마이너스 2T3승 아, 맞아요? 네. 그 다음 빼기 이렇게 돼? 맞죠? 그러면 T3승은 얼마 나와? 1 나오고 T는 얼마 그러면? 1 이래 되겠다. 맞아? 네. 그럼 T가 1이니까 다시 집어넣으면 1,-1이고 기울기는 3 이래 되는 거야? 네. 그럼 직선 니네가 y는 3에 x-를 빼기라고 구하고 x절편 찾아주시면 되겠네. 네. 할만하지? 네. 지금 유형 3번에서 알아야 되는 거 접점 모르니 접점 놓고 푼다. 알겠어? 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그 새끼가 t의 방정식이니까 실근 t의 의미. 됐어? 네. D36 자, 2,0에서 어디에서? 2,0에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3에 그 접선은 접선이 몇 개래? 접선이 두 개래.
맞죠? 접선과 그죠? 두 곡선의 접점의 x좌표합을 구하래. 뭐 구하라고? 접점의 x좌표야. 알겠지? 또 봐봐. 자, 요렇게 있고 2,0이야. 그러니까 2,0에서 그 접선인데 저 접선이 몇 개가 있대? 두 개가 있대. 알겠지? 물론 이 새끼는 2차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려놓고도 할 수 있어. 얘 돼야 안 돼요? 돼요. 여기가 루트 3이고 그치? 여기가 2니까 접선이 이렇게 이렇게 두 개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만나니까 이해 돼야 안 돼요? 돼요. 알겠지? 뭐 저 제대로 그려놓고 할 수도 있지만 요 정도 문제는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지 뭐. 의미만 알고 있으면. 근데 역시 뭘 몰라? 접점을 모르지? 네. 이 콤마에서 보는 거니까 그냥 접점을 뭐라고 또 그렇지? 콤마 T의 T제곱 마이너스 3 맞아요? 네. 2로 치면 T제곱 빼기 3 이래 되고 접선을 아니, 2T네요. 그래 2T 그래서 2T에 x-t에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3 이래 되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2,1 2,0 아니야? 2,0을 집어넣자고. 그럼 0은 여기가 2잖아. 네. 그럼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t제곱 너 넘기자 얘들아. t제곱 알겠지? 네. 더하기 4t니까 마이너스 4t 접선 되네. 그럼 이 새끼 실근이 뭐라고? 사방으로. 접점에 x좌표. 근데 그 접점 x좌표 두 개 더하래잖아. 네. 그러면은 분계수로 해도 되지? 네. 맞아 안 맞아? 이 새끼의 실근이 접점 x좌표니까 두 근의 합으로 풀어버리겠다고. 이해 돼요? 네. 그럼 이 새끼 인근에 깔끔하게 되니까 9에서 더해도 되고. 알겠냐? 네. 오케이. 자 이번에 유형 4번. 자 이번에는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 뭐라고?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 자 해보세요. 자 이렇게 있는데 요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야 뭐라고? 이번에 위의 점이야. 이 점이 A,B라고 줬어. 알겠냐? 네. 그랬을 때 요 새끼 구하래. 뭐 구하라고? 요 새끼. 요 새끼 그래. 이 새끼 뭐하래? 이 새끼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이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얘네가 일단 이 접선 만들 수 있니 없니? 있어요. 그럼 위의 점이잖아. 네. 이해되는데 이건 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면 f 프라임 a는? 네. 그러면 y는 f 프라임 a의 x 마이너스 a의 더하기 b 이래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럼 결국 얘랑 얘랑 교점 구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럼 항상 교점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시계 개념으로는 교점은 시계 개념으로는 연립방정 시계 해지. 네. 이해되는데 그지? 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방식이 뭐야? 너라 갖다 놓고 푸는 거 아니야? 네. 이해되는데 네.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럼 너라 갖다 놓고 푸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구해낼 수 있겠냐 없겠냐? 있어요. 있겠지? 네. 그리고 좀만 더 생각을 해보면 너랑 갖다 놓고 풀면 이 새끼는 반드시 그대로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반드시 그대로 나오겠지. 얘도 어차피 교점이었을 거 아니야. 네. 이해되는데 그런데 얘는 무슨 근이 되겠어? 접하잖아. 중근. 중근이 되는 거지. 네. 중근 이상이 되는 거야. 네. 이해돼야 안 돼요? 뭔 소린지 알겠어? 네. 그럼 중근 이상 된다라는 얘기는 뭐야? fx는 하고 내가 이 새끼 잠깐 gx라고 놓게 얘들아. 그럼 이걸 풀 거 아니야. 그러면 fx 빼기 gx는 0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맞죠? 그러면 이 새끼가 뭐를 x-a의 제곱을 1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 이거지. 중근이니까. 이해되는데?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이야. 접선과 만나는 또 다른 점. 내가 이렇게 좀 곡선 하나를 아무렇게나 그려놓고 요 위에 점에서 접선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 알겠지? 자 그랬을 때 문제가 이 점을 물어본다고. 되냐 안 되냐? 돼요. 알겠지? 저 점을 물어봐. 그랬을 때 이걸 푸는 방식이 점을 알려줬으니까 이제 직선 만들자고. 직선 만들었지? 맞죠? 그리고 이 점 구할 거니까 얘랑 얘랑 연립하자고. 그러면 둘이 갖다 놓고 풀 거고. 얘네 갖다 놓고 풀 거고. 왜? 교점은 시계 의미로는 연립방정식이 하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fx는 gx 이렇게 풀 거고 넘겨. 그럼 fx gx는 0 이렇게 될 거고, 그지? 근데 이 새끼 실근 구하면 a가 반드시 있다고. 뭐로? 중근 이상으로. 접점이기 때문에.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아. 자, 됐고. 자, D37번. 자, 보세요. 자, y는 x3승에 더하기 2x 더하기 7 위의 점 p 마이너스 1,4래. 무슨 점? 위의 점이래 얘들아. 위의 점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이, 그죠? 이 곡선과 또 다른 점에서 만난대. 또 다른 점 찾으란다? 알겠지? 뭐 이런 얘기야 지금. 뭐 대충 그린 거야? 네. 자, 마이너스 1,4에서의 접선이 또 다른 점에서 만난대. 이 새끼 구하라고 지금. 얘 되냐 안 되니? 되죠? 그럼 뭐 해야 돼? 이 직선 찾아야지? 네. 찾아봐. X3승. 미안. 뭐요? 길기 얼마? 2분 쳐야지? Y 프라임은 3X 제곱 더하기 2. 맞아요? 2. 자, 그래 놓고 빼기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뭐요? 그러네. 그러면 Y는? 5x, x 더하기 1 더하기 4고 얘는 5x 더하기 9 이렇게 되겠네, 그지? 네. 그럼 내가 2점 찾는 거니까 이 새끼랑 누구랑? 얘랑 다시 연립하면 돼? 네. 그러면 x3승 더하기 2x 더하기 7은 5x 더하기 9지? 네. 맞아? 연립. 아니, 2항 x3승 마이너스 3x 2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럼 이 새끼 연립, 이거 이제 다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네. 뭐 하면 돼? 조립제법?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고. 뭐 들어가면 0 나와? 마이너스 2. 를 절대 고민할 필요 없어. 알겠지? 뭐 들어가면 0 나오는 거야? 이 새끼. 알겠냐? 네. 그래서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2, 0이죠. 네. 그리고 얘도 또 뭐가 들어가면 0 나와? 마이너스 1. 왜? 접한다 그랬잖아. 접하면 무슨 근? 중근. 확인해보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쟤는 x, 이거지. 플러스 1의 제곱에 x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이거 중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해되지? 네. 그래서 얘를 중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고. 되냐, 안 되냐? 돼요. 되죠? 그러면 또 다른 건 얼마가 돼? 2요. 2. 됐지? 네. 그래서 이 새끼 x좌표가 얼마? 2. 인정? 네. y는 갖다 집어넣으면 구할 수 있겠네. 저기다 집어넣든 여기다 집어넣든. 이해 되냐 안 되냐? 네. 여기까지 알겠어? 돼 안 돼? 돼요. 되지? 네. 자, 그 다음에 D40번. 몇 번? D40번. 자, fx는 fx, fx는 x3승에 마이너스 3x 제곱, 3x 제곱에 더하기 3x 이렇대. 알겠죠? 이 새끼의 그래프대. 자, 그림이 이렇게 좋네. 이해되죠? 자, 원점을 지나고, 어디를 지나고? 원점을 지나고 y는 fx에 접하는 접선이 몇 개 있대? 두 개 있대. 0,0을 지나고 y는 fx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가 있고. 알겠어? 문제가 요구하는 바가 뭐야? 두 접선과 자, 0,0을 지나고 맞지? 얘한테 접하는 접선이 두 개 있대. 딱 보니 두 개 있지 이렇게. 이해돼요? 네. 두 개가 있네. 자, 그랬을 때 교점 중에 원점이 아닌 점들의 x좌표의 합.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원점이 아닌 거니까 요 새끼 x좌표 구하라는 얘기고. 이해되는데? 맞아? 쭉쭉쭉 올라가면 이렇게 되니까. 또 원점이 아닌 x좌표니까 요 새끼 두 개 구해서 더해봐 이런 문제야. 알겠어? 네. 그지? 어떻게 하면 돼? 생각을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위의 점에서 접선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위의 점에서 접선이네? 맞죠? 그래서 요 새끼 먼저. 자, f 프라임 얼마? 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이고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되죠? 네. 하나는 0,0은 위의 점에서 접선이니까. 그럼 얼마야? 0 집어넣으면
3 이래되겠다. 인정해야 돼. 돼요. 인정하지? 네. 그러면은 뭐 하면 되니? 직선은 이제 y는 줄기 3이잖아. 그냥 3x 이래버리면 돼? 네. 그럼 2점 찾아야 되면 다시 얘랑 누구랑? 쟤랑. 얘랑 다시 갖다 놓고 풀면 되겠네? 네. 그죠? 그러면 x3승 마이너스 3x 제곱 B 더하기 3x는 3x니까 이게 0이네? 0하고 3. 인정해? 네. 네. 그럼 이게 0이니까 x는 0하고 3. 3이니까 얘지? 네. 그럼 여기가 3 이래 되는 거고. 이해되냐? 네. 그럼 또 하나는 뭐야? 또 하나는? 0,0에서 그 접선이지? 네. 이해되는데 접점 알아 몰라? 모르니까 T컴마. 접점을 놓고 풀자고. 알겠냐? 네. 그죠? 그래서 T, 얼마? 3T 제곱에 마이너스 몇 T? 6T 플러스 3. 6T 플러스 3. 알겠니? 네. 6T 플러스 4. 그 다음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인정? 네. 그러면 Y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t에 더하기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그치? 접선을 일반화 시켰지? 네. 여기다 뭐 집어넣어? 0,0에서 그은 거잖아. 네. 여기다 뭐 집어넣어? 0,0 집어넣으면 되겠어? 네. 그렇게 집어넣자고 0,0. 인정? 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3t 3승 맞아요? 네. 맞지? 그러면 3t 3승? 네. 그 다음에 얼마? 6t 제곱. 9t 제곱. 넘어오면 마이너스 9t 제곱 인정. 네. 그다음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9t. 플러스 9t? 네. 넘어왔잖아. 그치? 네. 플러스 9t. 그 다음에 얼마? 마사. 인정해야 돼요. 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자, 그 다음에 4분의 약분 1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3T 마이너스 빼기 1 이게 0이네. 이거 뭐 인수분해서 풀어도 되지? 네. 풀어보자. T 빼기 1 T 빼기 1 그 다음에 T 제곱 T 더하기 1 인정. 네. T3승 빼기 1 한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로 묶어내면 t 빼기 1 맞아요? 네. 그러면 t 빼기 1에 얼마? t 제곱 t 빼기 1에 t 제곱 마이너스 2t 더 1 이거야? 네. 인정? t 마이너스 1 그러면 t 마이너스 1에 3승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네. 뭐 잘못했다? 네. 0도 나와야 되잖아. 네. 어? 0도 나와야 되잖아. 네. 맞지? 잘못한 데 찾아봐. T, 3. 이거, 아씨, 여기 잘못했네. 여기가 3t 제곱. 이거 뭐 미분한 걸 써놨대. 3t 제곱. 여기가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3t 이렇게 됐었어야지. 네. 다시 풀어, 니네가. 네. 자, 봐봐. 밑에 거 풀면 0도 나온다고. 뭐도 나온다고? 0. 이 t가 0도 나와. 밑에 거 풀면. 네. 안 되겠어. 밑에 거 다시. 여기 봐봐. 밑에 것만 다시 해볼 테니까. 자, t, 왜 이렇게 덥냐.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더하기 3t. 맞지? 맞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미분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 인정. 그러면 접선 마지막 3t 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3에 x 마이너스 t에 t3승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3t 이렇게 돼야 돼. 되지? 그럼 여기다가 0,0 집어넣자고. 맞니? 네. 그러면 빼기 3t 3승 넘어오면 2t 3승 인정. 네. 자, 그 다음에 얼마? 6t 제곱 플러스 6t 제곱 빼기 3t 제곱 빼기 3t 제곱 인정. 예. 맞지? 그 다음에 얼마? 빼기 3t 날라가네? 0이죠? 맞아 안 맞아? 돼요. 이해됐어? 네. 그래서 t는 뭐하고 뭐 나와? 0하고 2분의 3. 0하고 2분의 3. 2분의 3이야? 0하고 2분의 3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나오지? 네. 맞지? 얘를 다시 푼 이유가 있어. 그러면 t가 0이면 어때? t가 0이면 집어넣어 빨리.
0,0하고 얼마야? 3 나오네, 기울기. 네. 맞아? 네. 그 다음에 t가 2분의 3이면 어때? t가 2분의 3이면 불러? 1분의 27. 뭐하고 뭐하 나오겠지? 네. 이제 자 봐. 이 새끼는 근데 뭐야? 처음에 나왔던 거지? 네. 이해 안 돼? 네. 처음에 나왔던 거야? 그러면 t가 2분의 3인 게 이 밑에 거지? 네. 인정해야 안 해요? 네. 인정하지? 다시 푼 이유가 뭔지 알겠는 사람 손 들어봐. 정확히 내가 다시 풀어서 너네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알겠는 사람. 뭐냐면 위의 점에서의 접선을 할 때 알겠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도 나오지? 네. 접점을 놓고 풀어도 이해돼? 접점을 놓고 풀어도 위의 점에서 접선도 똑같이 등장하기는 해. 알겠지? 그런데 위의 점을 알 때 굳이 접점을 놓고 풀 일이 없어요. 불편하다고 더.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위의 점을 아는 경우는 알겠지? 위의 점을 아는 경우는 그냥 미분 쳐서 하는 게 빠르고 기록이 바로 그래서 접점을 모르는 경우 접점을 놓고 푸는 게 더 빠른 거야. 이해되지? 네. 할 수 있겠죠 이제? 네. 그래서 여기 접점이 하나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이 새끼? 접점 x좌 표래 이게 2분의 3. 알겠어? 네. 자. 자, 선생님 보세요. 다시 풀자. 37번 다시 봐. 이게 지금 푼 게 정석이야. 좀 빨리 풀어보자고. 자, y는 x3승. 무슨 3승? x3승. ex 더하기 7이고. 그 다음에 어디서? 마이너스 1,4에서 그걸 접선이. 네. 다시 AB하고 만난대지? 네. 잘 들어봐. 어, 그림 임의로 그린 거다, 역시. 자, 마이너스 1,4야. 인정? 여기서 그 접선. 이 점 구해라, 이거지? 네. 그죠? 그럼 잘 봐. 이게 FX고, 이게 GX지, 얘들아. 맞아? 그러면 내가 FX-GX는 0을 풀 거네? 맞아? 네. 니네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이거잖아. 이 새끼 구하고. 얘랑 연립해서 이식 갖고 결국 해부했던 거 아니야? 네. 맞지? 그런데 이식을 보면 얘는 몇 차지 지금? 3차야. 얘는 몇 차지? 2차. 1차지? 아, 1차. 직선이니까. 네. 맞아 안 맞아? 네. 그러니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새끼에 3차 x3승을 하고 2차 0x제곱이지? 0x제곱이지? 하고 g는 뭐라고 나오겠지? 네. 이해돼? 내가 어디까지 정확히 안다? 여기까지 정확히 안다야. 이해되는데? 네. 이해되지? 이해되지? 나 알겠어 동무? 어, 여기까지 정확히 안다야? 그러면 이 새끼의 실근 X는 하나는 지금 뭐란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란 얘기야? 그럼 여기 내가 알파라 놓으면 또 다른 거는 알파지? 네. 그런데 이 새끼는 무슨 근이지? 중근이지. 중근이야. 선생님 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0의 근 어디냐 봐도 x는 1 하나밖에 없지? 네. 근계수 써봐.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 2. 그럼 1인데? 그 1 더하기 2죠. 근데 1인데 공식 쓰면 2지. 네. 중근일 때 하나밖에 없으니까 1로 보는 거야? 뭐? 가? 아니야. 두 개니까 두 개. 알았지? 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어? 그래서 중근일 경우에는 두 번 쓰면 되는 거야, 그 새끼를. 알겠냐, 모르겠냐? 네. 알겠어? 그러면 여기서 굳이 식 만들 필요 없이 맞죠. 여기까지 안 변하는 거 알잖아. 네. 그죠? 그러니 근계수.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게 되면 0 나와요. 네. 그럼 알파는 바로 2라고 쓸 수 있었어. 네. 알겠어? 접선 구하지 않고, 아, 지금 이거는 그냥 암산 가능한 문제야, 그래서. 알겠냐? 마이너스 1이 중근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두 번 쓰고 알파 쓰고 어? 2차계수 0이네? 최근에 합은 0. 알겠지? 네. 자 다시 그 다음에 40번 보세요. 몇 번? 40번. 40번. 자 지금 이렇게 있었죠? 여기가 0,0이네? 하나는 여기서 이런 접선인 거지. 하나는 이런 접선이야. 역시 이 새끼가 지금 식이 뭐야? y는
x는 3승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3x잖아. 맞냐? 그럼 얘도 어떻게 풀면 돼? 여기 0이고 여기 뭐라나? 알파라 놓자. 0이, 이번에 0이 중근이지 이 새끼는. 그럼 0 더하기 0 더하기 알파가 얼마? 세근야 3이지. 이해돼? 네. 그래서 알파는 뭐가 돼? 3 이래 되는 거고. 알겠냐? 네. 그 다음에 얘는 여기를 베타라 놓으면 베타가 중근이지 이번에. 네. 그럼 베타 베타 한 게 얼마? 또 두근에 세근에 합? 3. 이해되니? 2분의 4. 그래서 베타는 2분의 4 이렇게 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야. 알겠어? 네. 연습해 집에 가서 유형 5번까지 하고 시작. 자 이번에 유형 5번 몇 번? 유형 5번 이제 기울기가 주어진대. 기울기를 주는 경우. 알겠지? 자 이렇게 y는 fx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접선을 하나 주는데 이 새끼 기울기가 m이래. 이해돼요? 네. 그럼 어떻게 풀겠어? 자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접점을 알 때 모를 때로 나눈다 했지? 네. 지금 접점을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접점 모르잖아 지금 기울기를 준 거니까. 네. 맞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접점을 놓고 풀라고. 알겠어? 네. 자 이제 t 이렇게 놓게 되면 기울기는 f't지. 네. 어? 네. 이게 뭐야? m이랑 같으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기울기가 m인 거니까. 그지 찬이라. 그래서 f't는 m. 이 새끼를 풀면 된다고. 알겠어? 이 새끼를 풀면 되는데 선생님 봐봐. 이 새끼를 풀면 되는데 여기서 또 니네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야? T야 M이야? T T지? 네. 그럼 역시 쟤도 뭐의 방정식? T의 방정식. 그렇지 T의 방정식 이렇게 해석하고. 그럼 뭐가 있어? 실근 T가 있네? 네. 실근 T가 의미가 뭐야? 그 접점의 X좌표. 그렇지. 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또. 접점의 X좌표. 알겠어? 네. 그럼 실근 T의 개수가? 뭐의 개수? 그 기울기의 접점. 접선의 기울기의 개수. 개수. 알겠지? 네. 야! 하늘아, 입을 이러고 자면 안 되지, 씨. 자, D41. FX는 근데 두 문제만 풀면 돼. 네. X3승, 예. AX제곱 더하기 9X 더하기 3. 맞아? 네. 자, 1F1에서 접선의 기울기, 아니, EX 더하기 B 이렇게 된 거지? 네. 뭘 줬어?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네? 네. 근데 접점도 알려줬네. 이해돼요, 안 돼요? 돼요. 맞지? 네. 자, 접점 알려줬어. 근데 집어넣어봤자지? 네. 얘 때문에, 그지? 네. 대입한다라는 건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그러니 이 새끼 미분 쳐서 모는 게? 1는 게 얼마? 기울기. 됐지? 네. 오케이. 그래서 F'1은 입니다. 이거 푸시면 되겠어. 네. 넘겨. 진짜 졸려 죽겠어? 아, 이렇게 먹으려고. 자, fx는 x에 x 더하기 1에 x 더하기 4 이렇대. y는 그다음에 y는 5x 더하기 k. 맞아? 네. 맞죠? 그랬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는데 얘하고 얘가 맞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이해돼요? 네. 양수 K를 구하래. 나 봐봐. 지금 뭘 알려줬어?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 5를 알려줬지?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기울기가 5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지? 네. 그럼 어떻게 돼야 돼? 5이 접선이면 되겠네? 기울기가 5인 접선이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맞죠. 밑에 또 있지. 네. 기울기가 5인 접선이면 되는 거지? 네. 이해돼 안 돼? 돼요. 맞죠? 그러니 네. 뭘 알려준 거야? 기울기를 알려준 거지. 네. 기울기가 5인 접선 찾아라 이거지? 네. 그럼 접점 알아 몰라? 알아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T라 놓자고. 네. 이해돼요? 네. 그러면 T에 T 몇 승? 3승.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3T 제곱? 마이너스 4T? 네. 네, 미분 치면, 이거 미분 치면 되는 거 아니야? 네. 3t 제곱, 마이너스 몇 t? 6t. 빼기 4는 얼마? 5.
맞냐? 네. 그래서 집어넣으면, 아니 이항하면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고 t는 3 맞지. 또는 마이너스 1 이러고 나왔나? 나와요. 그럼 t는 3 그러면 여기 접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k 나와 안 나와? 나와요. 뭔 소리인지 알겠지? 네. 오셨다.